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3월이 밝았는데요. 그만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계절 3월달,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도 날씨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도 추운 그런 날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봄이 완연하게 다가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지금 봄이 느껴지십니까? 봄이 안 느껴지신다면 좀 더 집중하셔서 이 3루 기법과 함께, 그리고 이상루와 함께 하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화창한 여름을 맞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화는 02-4553-26 하나하나번, 2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무료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남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황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빠졌죠. 1964.69포인트 기록하면서 15.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0.7% 가량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29.86포인트로 0.17% 소폭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1070원 20전으로 마감하면서 2원 70전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특징적인 키워드 한번 뽑아본다면 오늘은 매도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대형주 쪽에 지수 관련으로 편입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주, 바로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화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제조 운수 장비 업종, 중형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던 반면에, 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1962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왔죠. 이 지지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빠르게 올리기 위한 지지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지가 여기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시려면 반등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아직까지 홀딩하시자 오늘은 기회였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소폭의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특징적으로 뭐 써니전자 같은 오늘 안철수 위원회 신당 창당 관련에 의해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테마주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 내면에는 여전히 개별주가 시장을 앞서가고 있구나, 시장을 리드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같이 코스피 포인트, 코스닥 포인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목을 대고 있는 패턴, 목댄 패턴,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한간에는 고가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한 번쯤에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 지금 하단에 있는 이평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격 자체는 한 번쯤은 좁히고 갈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트레이드는 IT 종목권이 차려놨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어서 3루 기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 저의 이상루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진양홀딩스, 에제렌터카, 그리고 뭐 빅솔론, 한솔재지, 서한까지 보이실 건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수익률이 상당히 높구나. 예, 높습니다. 그만큼 좀 더 리스크는 짧게 대응을 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바로 삼로기법의 기본 전략이겠죠. 그러면 한 종목씩 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일주일 동안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양홀딩스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진양홀딩스 보시면 오늘 2600원 3%가 하락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좋은 모습이었죠. 어제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삼로기법의 저항권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함수까지 써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화살표로 조금 나타내봤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삼로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단에 우리가 매수했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세 개의 화살표 자체가 하단에서 한번 나왔었고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까지 화살표 나온다는 거죠. 아 바닥권을 다시 한번 더 시그널을 확인시켜주면서 주가는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말 그대로 이 부분 자체는 바로 매직 구간이었습니다.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는 어떤 구간이라고요? 바로 매직 구간이었습니다. 그 매직 구간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밑에 거리랑은 또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아 이런 패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실적까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고 앞서 있던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었죠. 바로 삼로기법의 상단 밴드를 크게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제가 말씀드릴 때 3,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관점에서 절반 정도 익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적인 저항권의 움직임 신호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1차적인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좀 더 여유롭게 들고 하시는 홀딩 하신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원 37% 정도 났죠.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후 나머지 물량 홀딩 후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진양홀딩스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파동에 의해서 저항권 움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제렌터카 볼게요. 지금 14,050원인데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아,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겠군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집어서 말씀드렸죠. 아, 내려가는 이평선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예, 마찬가지죠. 지금 내려가는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나타날 시에는 갭 상승을 동반한 추가적인 급등 양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주식도 뻔한 패턴의 연속입니다. 뻔한 패턴의 연속이라는 책이 있죠. 영어는 뻔한 패턴의 연속이다. 똑같습니다. 주식도 뻔한 패턴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패턴 자체를 하나하나씩 응용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게 바로 이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렌터카 빠진 만큼 빠졌습니다. 좀 더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15,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갔어요. 빅솔론 같이 보시겠는데요. 빅솔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는 지금 하단에서 올라오는 241선을 유심하게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1선에 왜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냐면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였고 거기에 241선의 하단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매수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241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241선은 1년간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달을 계산할 때 20일을 계산하죠. 그리고 두 달은 40일입니다. 그러면 여섯 달은 121일선이겠죠. 그러면 1년은 240일선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241선을 좀 더 별표를 치시고 꼭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매수를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지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 뜬바닥권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매집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를 하시자.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까지 변함없이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한솔 제재였습니다. 241선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1년간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한솔 제재 저번주에 제가 추천을 해드릴 때 241선의 지지를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강하게 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이 곧장 나타났다는 거죠. 자, 쉽습니다. 뻔한 패턴의 연속입니다. 지지를 받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밖에 안 나와 있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면서 위에 있는 여기에 3로 저항권의 움직임 보이시죠? 13,500원 자리를 뚫기 위한 전초전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1차적인 목표가 13,5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1,900원을 유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서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한이 편입가가 1,750원이었죠. 그리고 1,850원이 1차적인 목표가였는데 손절가를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올렸습니다. 바로 1,750원 밴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775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의 변동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본절가에 우리가 익절을 했다는 거죠.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매집이 조금 덜 된 차트라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하단 자체를 좀 더 내려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없으실 건데 다시 한 번 더 하단을 제시해드리면 하단에 이 1680원 자리가 마지노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만약 사안이 다음 주부터는 IS를 안 해드릴 건데 168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아직까지 상승세 유효하고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삼로기법이 대세지만 거기 안에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꼭 동반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삼로기법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화살표,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가 지금 순차적으로 신호를 나타내고 있죠. 박수권 하단 밴드, 바로 삼로기법의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단 밴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자고요? 바로 매집에 대한 국면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 칠판으로 그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밴드가 세 개입니다. 자, 밴드가 세 개입니다. 상단은 말 그대로 저항권입니다. 화살표를 아까 전에 어떻게 나타났죠? 팔아라. 이런 표시가 꾸준히 나타났었죠. 팔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중간 밴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단 밴드는 우리가 상단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이 사이에서는 매집의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맞죠? 그럼 하단에서는 강력한 매수 국면으로 대응을 하시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그널적으로 여러 가지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단입니다, 하단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매수 국면에 같이 들어가서 매수를 하시면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요,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수익주 이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 자리는요, 바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쉽죠? 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까지 제가 일부러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꼭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같이 오늘도 어떤 종목군들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군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DRB 동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RB 동일, 잠시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 DRB 동일, 동일 고무벨트, 동일 고무벨트의 바로 지주회사 기업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또다시 삼로 기법의 하단 밴드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하단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흐름 자체가 이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자, 1차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그널이 곧장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자리가 삼로 기법의 하단 자리라는 거죠. 왜 이 자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서서 돌아가시면, 자, 거래량이 응축되어 있던 부분 자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수권 하단 자리를 꾸준히 유지했고, 여기에서는 삼로기법의 하단, 바로 매집 국면 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하단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6,960원 자리가 되겠고요. 자, 선으로 조금 표시를 하니까 좀 더 쉽죠. 그리고 중간 밴드 자리가 지금은, 자, 보시면 7,150원. 그리고 상단은 7,33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여기에 이렇게 박수권, 작은 박수권을 이룰 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 바로 중간 밴드를 터치하고 내려올 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유지를 하자 말씀드렸고, 자, 터치라고 다시 한번 중간 밴드를 지지받고 지금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봉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로 밴드의 저항권이죠. 자, 상단 밴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시세를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저항권 움직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표시가 뜬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지지를 대신 다시 한번 더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양봉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좀 더 홀딩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음봉 시그널이 나타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익 실현을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단의 매주 국면 6,960원 자리에서 매집은 끝났습니다.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에서 정확히 매집이 되는 모습이었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1차적인 저항권 움직임 나타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일 음봉이 뜨면서 갭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전량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노리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AK홀딩스 보겠는데요. AK홀딩스는 한 4개월 전인가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입니다. 그때 아쉽게 손절을 하고 나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AK홀딩스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앞서서의 어느 정도 저항권 움직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새로운 시세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차트 보는 법 이제 아시겠죠. 거기에, 자, 여기에 하단 밴드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서의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을 했기 때문에 시세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단 밴드는 38,100원요. 그리고 중간 밴드 자리는 지금 48,0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42,900원입니다. 전에 할 때 제가 48,000원 자리를 공략했던 기억이 납니다. 48,000원 자리를 공략을 해서 실패라는 모습이었는데, 중간 밴드 자리 실패하고 지금 하단 밴드까지 다시 한번 더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AK홀딩스 애견그룹입니다. 그만큼 제주항공도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 이런 하단 밴드권, 바로 매수 국면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꾸준히 지지가 많이 되면서 주가는 상승 시그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삼로기법의 하단은 말 그대로 매수에 대한, 강력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제시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DRB 동일과 지금 AK홀딩스 마찬가지로 하단에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갈 때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붙는 모습이고요. 똑같이 AK홀딩스도 1차적인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격이 비슷한 AK홀딩스 그리고 DRB 동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기아차 말씀드릴게요. 아, 온수장비업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온수장비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승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241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1년 동안의 가격대가 얼추 비슷하게 이 정도 가격대 상단에 있는 6만원, 5만 8천원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 주가 자체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이평선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털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높겠죠. 대신 5만 8천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 주가와 기울기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 매직 국면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시그널 자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화살표 나왔지만 바로 세 번째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하단 밴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단 밴드가 정확하게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밴드 두 개 그리고 이 봄까지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로기법의 세 가지 화살표가 그대로 하단에 다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권 움직임은 여전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밴드 자체 하단 밴드를 얼마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밴드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밴드였다. 바로 51,100원 자리입니다. 51,100원 자리고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가 53,200원이고요. 상단 밴드가 56,500원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다시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삼로기법에 해당하는 자리 바로 하단 밴드에서 지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구나. 대신 오늘 막고 내려왔다는 모습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모습만. 오늘의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상단 밴드 1차적으로 맞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 이익 실현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보는 자리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내일 빠지면 곧장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중간 밴드에 대한 지지선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차에 대한 실적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3,200원 자리 중간 밴드 자리도 또다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 자리 53,2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로 우리는 강력한 홀딩 자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제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계좌의 수익률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보기 전에 종목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을 곧장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삼로기법 어땠습니까? 도움이 조금 되셨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말씀드렸고요.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응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전화가 먼저 걸려왔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한번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ACT요. ACT요? 예. 예,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350원에 비중은 30%인데요. 예. 오늘 들어갔거든요. 오늘 들어갔는데. 예. 시점에서 사긴 했는데, 좀, 전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오늘 들어가긴 했는데. 네. 예. 매수가랑, 매도가랑 좀, 전망이랑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전망과 이제 손절가랑 매수가, 매도가. 아, 손절가하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좀 파는 게 좀 적당한지 그것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매매 스타일이 조금 길게 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짧게 보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 이거는 제가 좀 짧게 보고 들어간 거라서. 아, 짧게 보고요. 예, 그냥 조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짧게 보시면. 네, 그래서 한 11,000원까지는 보고 네. 들어가긴 했는데 네. 너무 높게 높을 때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예.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ACT를 지금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ACT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우리가 한번 보시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들어가셨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테마성이 부는 자료겠죠. 뉴스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많이 했습니다. 타 방송에서 좀 추천을 많이 했고 설화수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저는 자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제가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삼로기법을 녹여서 보시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단에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였죠. 지금 자 시청자님들하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 자리 자체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치가 나오면서 저항권 움직임을 가졌다는 자리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올라올 때 어떻게 시그널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잘 보세요. 3로 저항권 움직임을 잡아내는 자 첫 번째 화살표 뜨고 두 번째 화살표 뜨고 세 번째 화살표 뜨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밑에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조금 더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뚫을 때는 강하게 뚫고 올라갔던 자리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지금 2014년 2월 14일날 발렌타인데이 때 정월 대보름 때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갭 상승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요 점 자체 9,300원 자리가 지금은 상단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밴드는 바로 8,300원 자리입니다. 돌파를 하면서 그 자리가 하단 밴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리려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윗꼬리를 안 만들었겠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갭 상승이 동반됐어야 됩니다. 갭 상승이 나오면서 그리고 주가 자체에 양봉 시그널이 떠야 돼요. 양봉으로 뽑아내고 거기에 하단의 거래량은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욱더 높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이 지금 여기를 고점을 해서 차츰 주가는 올라갔는데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나는 배고파서 더 가고 싶은데 지금 주가는 더 가는데 나의 에너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쉬어가 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지금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하단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로 잡는다면 저는
9,500원에서 9,300원 사이를 매수로 잡겠습니다. 대신 시청자분께서는 1,35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께까지 버티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제가 차라리 매도를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등이 나왔을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잡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1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죠. 하지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제가 방송을 계속 보다가 처음 내일 유업이라는 걸 샀는데 맨날 네. 제자리인 것 같아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내일 유업요? 네. 지금 집에서 많이 보는 제품이죠, 맞죠? 내일 유업이. 네, 그리고 네. 충분해서 샀는데. 예. 네. 네. 그렇죠. 우리 집에도 많습니다. 네. 내일 유업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45,400원에 30%. 아, 3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산 가격에서 별로 변동도 없는데, 이게 이제 그냥 팔아서 다른 걸 사야 되나,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건가. 네, 시간은 상관없습니까?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매일 유업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유업,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참 이게 주식은 심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자, 시장이 지금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올랐는데 내 종목은 아직까지 내 옆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답답하다는 거죠. 자, 매일 유업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자리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을 조금 더 고르는 자리거든요. 힘을 좀 더 고르는 자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크게 보시면 자, 앞서서의 큰 언덕이 보입니다. 왼쪽에 에베레스트 산처럼 큰 언덕이 보이고 이 산 자체를 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맞죠?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삼로기법의 하단은 이 부분이 되겠죠. 37,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지금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하단을 또다시 깨고 내려갔다는 거죠. 아, 얘들이 감에도 국면까지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들어갔는 자리구나. 매집이 들어갔는 자리구나. 맞죠? 올릴 때 어때요? 밑에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붙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 손바뀜이 일어났다. 라고 보는 게 좋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자리가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자리가 답답한 자리냐면 지금 이 자리가 물량을 아직까지도 고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단 자체는 37,200원, 100원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1차적인 파동으로 올라왔던 자리가 시장 콜로 온 자리가 바로 44,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털어내고 가는 게 좀 더 속이 시원할 건데 내리려니까 업황이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내리려고 하니까 또 누군가가 이 240일선에 맞춰서 또다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내려가면 싸다. 올리고 또 내리려고 하니까 또다시 누군가가 또 싸다 하고 또 올린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은 자,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가 밑에 가격대에 살려고 다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하면서도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주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자,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님 뭐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부처님의 심정으로 좀 더 해탈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들고 계십시오. 매일 유업 우유값 얼마 전에 올랐죠.
예, 요새 우유도 비싸요. 거기에 주가에 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타 업체 낙엽용 아직까지도 기업 이미지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 기업 이런 행보가 길어질수록 주가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다만 손절가만 좀 정해드리면, 자, 손절가는 여기 240일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240일선 보이시죠? 그래서 하단에 요 가격대 42,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무조건 들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매일 기업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습니까? LG전자예요. 아, LG전자요.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68,300원이요. 68,300원요? 예. 비중은요? 한 50%. 아, 5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LG전자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예. 궁금하고요. 저 상극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 지금 혹시 저 죄송한데 그 휴대폰은 어디가 쓰십니까? 예. 지금 스마트폰 쓰실 거잖아요. 맞죠? 스마트폰 쓰세요? 예. 그 혹시 지금 쓰는 브랜드는 어디 건가요? 예, LG예. 아, LG 겁니까? 예. 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일단 주주에 예. 대한 마음씨가 됐습니다. 자, 예. 그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 LG전자가 왜 안 올라가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예. 차근차근히 한번 봐드리면서 제가 그러면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LG전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 시청자님 안타깝습니다. LG전자 휴대폰까지 쓰고 계시는데. 자, LG전자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죠?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이 68,300원입니다. 68,300원 줄을 한 개 꺼놓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끄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뉴스거리 한 개 말씀드리면, 자, 주가는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G-Pro2가 곧 출시가 된다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LG전자는 휴대폰을 출시를 한다고 있으면 우리가 그 뉴스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걸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기대감이라는 게 되겠죠. 자, 이 휴대폰이 출시가 되더라도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뉴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려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 휴대폰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대폰이 나왔을 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 돼 있다고 봐야겠죠. 자,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의 G-Pro2, 이름도 어렵다, 그죠? G2 Pro라고 했으면 더욱더 많이 팔렸을 건데 G-Pro2가 주가가 상승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이 팔려야 된다는 거죠. 많이 팔려야 된다. 자, 시청자분,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팔려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바닥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자, 여기에 하단 밴드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자, 어떻습니까? 하단 밴드 시그널이 나타나죠? 이 자리입니다. 꾸준히 64,600원, 65,000원 사이가 바닥권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가 어딥니까? 이 자리죠. 7만원 자리입니다.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가 하단 밴드를 지지하지 못하고 깨고 내려올 때 어떻게 변해요?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왜 투매가 나왔을까요? 삼로기법의 하단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욱더 빠졌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더욱더 빠지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68,3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자, 지금 비중이 50%인데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그래서 6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올 시에 비중을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맥시멈 가격이 6만 5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 하단에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요 가격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59,500원짜리인데요. 59,500원이 깨질 시에는 과감하게 30%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지만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TV가 많이 팔리는 거는 크게 매출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잘 돼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전화 한 통만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네요. 예. 예. 예, 어떤 정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요. 아,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예. 아, 이름 어렵다, 그죠? 예, 예. 예, 어떤, 그, 지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저, 매수가는 2만 1,850원요. 아, 그 비중은요? 20%요. 그저께 샀는데 잘못 산 것도 같고, 그래서 예. 걱정돼요. 우리 신랑 몰래 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나 조금 단기적으로 빨리 승부를 보셔야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요. 올해 나도 상관없는 돈이거든. 어, SK 팔아갖고 많이 남겨먹고 이거 주었는데, 다른 거는 다 수용나고 있는데 이것만 그래갖고요. 예. 자, 시청자 일단 릴렉스, 안정을 좀 취하시고요. 안정된 게 가장 좋습니다. 맞죠? 주식은 어차피 심리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면 제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TV로 자세하게, 예, 꼭 청취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아, 지금 얼마 전에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 횡령이나 이런 뉴스가 한 게 있었죠.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 안, 아, 횡령 맞네. 횡령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업 자체,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꾸준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점유율 60%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건 과점 기업이다. 하지만 그런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지면서 아직도 안 오르는 이유가는 뭔가?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상으로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항권의 표시가 나타났다, 그죠? 나타나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고점은 28,100원이 맥시멈 가격이구나. 맥시멈 가격이구나. 240일선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아, 하얀 곡선을 띄고 있구나. 자, 그러면 주가 자체는 하락 추세됩니다. 하락 추세돼요. 거기에 지금 시청자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권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단기로 다 대응하는데 내 혼자만 장기로 대응하고 있는 꼴이에요. 예. 남들은 지금 막 스톱하고 나가는 상태에서 시청자분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대신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앞서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 자리입니다. 하단 밴드 자리고요. 하단이 어느 정도 왜곡이 되었을 지연정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면 22,000원까지만 돌파를 한 번만에 해준다면 그때는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21,500원 자리 표시 다시 하세요. 21,500원 자리 오늘 무너졌는데 이 자리 내일 또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21,000원을 지지를 못할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딴 종목 찾아야 되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상승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권 중에 한 개고요. 단기적인 리스크로 지금 빠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도 한 번쯤 매수해 볼만 하다. 대신 장기로 보지 말고 단기로 보셔라. 지금은 하락 추세라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장투를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240일선의 추세선이 상단으로 올라가는 종목군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팁으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 들고 왔습니다. 솔브레인인데요.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 들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브레인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오르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고점, 다시 두 번의 고점, 그리고 세 번의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이 모습만 본다면 언덕에서 세 개의 꼭지가 나왔다.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중간의 언덕이 가장 높게 형성이 돼야지 헤드앤숄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헤드앤숄더는 아니다. 강조 한번 해드리고 하단에서 지금 보실 주가 자체를 한번 보세요. 꾸준히 지금 박수권 움직이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아까 전에 봤던 매일 유혹과 같은 모습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241선이죠. 이게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기아차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기아차의 모습 똑같이 나타났을 때 밑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등을 이끌면서 올렸습니다. 자, 주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뻔한 패턴의 연속이다. 자, 어차피 삼루기법의 하단 밴드를 지금 시그널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시그널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는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241선도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기조 끌어올리는 힘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고요. 삼루기법을 한번 본다면 하단은 42,300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43,500원 오늘의 21선이죠. 그리고 상단 밴드는 46,000원 이렇게 세 개가 분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본다면 이 중간 밴드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이 사이 42,300원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집에 대한 국면으로 이 종목군을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군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군이고 매수가 말씀드린다면 43,500원 그리고 1차전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안에 내용은 상당히 알찼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많은 시청 바라겠고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수익률 다음 주에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